안녕하세요. 두부찌, 오늘 또 낚시하려고 지금 여기 앉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3일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날씨는 지금 35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바람은 지금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침에 잠깐 나와서 움직였는데 지금 더워요, 더워. 옷을 다 벗고 싶을 정도로 덥습니다. 근데 바람이 부니까 그나마 앉아있을 만합니다. 오늘 또 여기서 마리수는 안 나옵니다. 근데 낱마리로 나오는데 그것도 마리수가 없으니까 집어빨도 먹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먹이를 또 오래 기다려도 안 되고요. 옹대림과 동시에 그나마 마리수가 없는 낱마리가 한 마리씩 먹고 나옵니다. 기다려가지고는 입질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속공낚시. 오늘은 먹이밥 만듭니다. 오늘 사용할 먹이밥 만듭니다. 포테이토 대립 한 컵, 다음에 빅피쉬 한 컵. 자, 오늘은 이 먹이만 가지고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단단한 작은 먹이를 가지고 낚시를 할 겁니다. 물 한 컵, 물을 한 컵을 볼 때는 빨리 부어서 빨리 섞어줍니다. 이대로 수도 상당히 된 밥이죠. 포테이토 대립 한 컵에 빅피시가 소립입니다. 소립 한 컵 들어갔는데 물을 한 컵만 붓으니까 거의 돌덩어리에 가깝죠. 자, 그걸로 이거는 낚시를 해봅니다. 낚시는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서 한 마리 낚으면 그게 행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크기를 만들어 놓고 아래 내려가서도 잠깐 동안 기다리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밥을 단단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에 피레미층을 거의 떡밥 털림없이 바로 아래까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단단해서 풀림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느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시간만 좀 길게 걸린다 뿐이지 다 풀립니다. 히트, 아싸, 한 마리 나온다. 좋다. 아, 근데 파라솔 때문에 랜딩이 어려워. 파라솔 때문에 랜딩이 어려워. 우후, 좋아. 아싸, 야, 그만. 이쪽. 파라솔이 있어서 랜딩하기가, 아이, 너무 나쁜데, 이거. 그래도 일단 와. 어디로 오든가 일단 와. 아유, 힘들어. 이야, 힘들어. 우와, 아랫바늘에 정확히 12시 먹었는데, 아이고, 힘들어. 한 마리 낚아내기 힘들어, 이거. 아, 자, 예쁘게 생겼어요. 깨끗하니 예쁩니다. 바로 방생, 잘 가. 살림망에 안 담고 바로 방생합니다.
공어가 따라갔냐, 트레미가 따라갔냐. 콕콕 찍으면서 내려갔는데. 히트. 야야야야야야. 오오 힘 좀 쓰고 있어. 야 오오 힘 좀 쓰고 있어. 역시 붕어가 따라갔네. 좋다 좋다. 아싸. 야야야. 오 좋아 좋아 좋아요. 아 빛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아랫바늘에 12시. 좋았어. 딱 좋아. 그래 그렇게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근데 이 녀석은 예비 동작도 없이 그냥 찌를 쭉 갖고 가버려요. 쭉 갖고 가버려. 아랫바늘에 12시. 좋았어. 잘가. 안녕.